공기 좋고 물 좋은 거 같아. 공기 좋고 물 좋고 다 좋네. 아유 맛있어 이제. 딱 남한산성 왔다가 그렇지. 내가 참 산 싫어하는데 여기 추억이 많아서. 아 저기 그 에어컨 앞에가 명당이네. 사장님 주문 좀 받아주세요. 주문 한방 능이 오리백숙 하나랑 그래도 좀 뻘긋뻘긋한 게 있어야 되잖아. 한방 닭볶음탕. 또 이런 데 왔으면 이런 거 하나 먹어줘야 돼. 파전, 파전. 동동주 맛 한번 보고 싶다. 동동주랑 사이다 하나 맛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쪽에 형님 자주 오세요? 아 남한산성이 사실은 잘 안 와. 옛날에 뭐 니네가 또 뭐라고 하겠지만 이게 참 그렇다. 나는 옛날 기억이 뭐 있는데 한 40년 됐지. 한 30, 40년 전에는 여기 개울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밥을 해 먹을 수가 있었어. 요새는 다 안 되지. 특히 막 백숙이나 이런 거 오래된 집들에서 많이 먹어봤거든. 그래서 자주 왔는데 요게 등산로야. 등산로. 저기로 올라가면 뭐 말이 등산이지. 그냥 이렇게 살짝 갔다 오는 거고. 그렇게 자주 왔었는데 이제 어차피 잘 못 걸으니까 자주 안 오게 되더라고. 나도 얼마 전에 좀 됐지 한번 한두 번 왔었거든. 그리고 이 집은 맛있다고 얘기 듣고 와야지 와야지 하는 그런 집이었지. 오리 닭 이런 거는 또 뭐 복날에만 먹는 게 아니라 늘상 먹어도 되는 거고. 아, 특히 오리가 그렇게 좋대. 오리가 몸에 그렇게 좋대. 뭐 닭도 닭인데 또 몸에 좋은 거는 좀 챙겨 먹는 스타일이잖아. 아, 여기 뭐 능이가 유명하네. 능이. 오리 속에 뭐 이것저것 많이 채우기도 하지만 능이가 되게 유명하다고 그래서. 아 능이 많이 넣어달라는 얘기를 안 했네. 능이가 들어가면 만 원이 비싸고 그냥 한 방이면 만 원이 싸고 이런데 좋은 게 옛날에는 회사 야유회 이런 거를 이런 데로 오고 그랬었는데 공사 한참 하고 많이 늘어나긴 하는 것 같은데 옛날하고 막 엄청 변했다 이건 아니야. 길은 똑같아. 로타리 있고 이렇게 가고 강남 쪽에서 오다 보면 올라오는 길이 똑같아. 그 늘릴 수가 없으니까 길을. 근데 중간에 그 매표소 없어진 거랑 원래 중간에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게 옛날에는 뭐 팔고 그랬었거든. 내가 그리고 남한산성을 안 좋아했던 게 저기 요 밑에 상무부대가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상무부대에서 맨날 보는 게 남한산성고 여기 길이 이렇게 남한산성 여기를 보는 거야. 저 밑에서 가끔 거기 뛰어 올라가고. 사장님이세요? 네. 사장님 이거 반찬 다 담으시는 거예요? 네. 좀 거짓말 하지 마시고 이 저 예, 네, 저 갓김치는 아 맛집에서 주문. 예, 네. 동동주는 어디서 맛집에서 담, 예, 네, 그죠. 예, 네, 감사합니다. 사이다도 하나. 네. 오, 괜찮은데 진하고. 자, 그래도 건배 한번 합시다. 예, 네. 자. 아유. 아우. 야, 사이다 조금 넣은 게 달 정도로 동동주 맛있네. 오? 야. 얘가 능이에요? 네. 한방은 약재는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향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과시오바피. 그다음에 엄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거. 네. 아, 내가 능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향이 좋네. 사장님 이 약재는 이렇게 밖으로 빼는 게 맞죠? 네네네. 네. 나도 뭐 얘네들을 막 엄청 찾아다니면서 먹진 않는데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먹어주는 게 좋은 거 같더라고. 내가 이 능이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디서 능이 국물 먹고 너무 맛있어갖고.
감사. 오. 토종닭 쓰시는 거예요? 네. 네. 아, 토종오리는 사이즈가 토종닭처럼 좀 커요? 오리도 크고 토종닭도 좀 큰 거. 네. 아, 감사합니다. 능이 향이 너무 좋다. 능이 추가도 되던데 능이 추가해갖고 막 시켜 먹어도 좋겠다. 나 원래 능이나 이런 거 안 좋아했잖아. 원래 먹기 시작하니까 향부터 해갖고 되게 좋더라고. 남성 유교천이 두 달 전에 왔었거든. 정말 젊은 분들도 많고. 아, 요새는 젊은 분들이 많아? 이건 제 카페도 시작. 아, 그래? 옛날에는 다 가족 단위로 이제 가족 단위로 많이 왔거든. 근데 요새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구나. 두 개를 같이 하니까 좋지 않다. 이게 백숙 먹는데 이 닭이 훅 올라와. 향이 좋네. 토종닭은 또 좀 오래 이렇게 좀 하는 맛이 있어야 돼. 그지? 자, 나는 일단 살짝 갈게. 먼저 좋네. 와, 국물이 진짜 좋다. 능이가 잘 봤나 봐. 능이가 괜찮아. 오리가 확실히 닭보다, 뭐라 그래야 되지? 나는 닭보다 훨씬 맛이 좋아, 오리가. 닭이 조금 그, 약간 가볍다고 그러면 이게 더 나는 맛이 진한 것 같아. 오리야. 오리는 이 껍질도 좋다고 그러더라고, 몸에. 네. 부드럽게 잘 익어서, 너무 푹 익어서 살이 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꽉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짝 뜯으면 뜯길 정도로 잘 익혔어. 닭보다 오리다. 개인 취향이 다 있겠지만 난 오리인 것 같아. 네. 맛있어요, 선생님. 음식 잘하시네요. 맛있네. 아, 무교? 서비스예요? 네. 아우. 와. 오리가 사이즈가 좀 한다, 그지? 와. 발라먹을 게 많아. 여기다가, 능이가. 좋아. 그냥 국물용이 아니라 맛있다. 야, 이게 모양 빠져서 그렇지 손으로 원래 잡고 뜯어야 되는데. 이제 장갑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 그럴까? 오우, 살이 장난 아니다. 요거 괜찮다 진짜. 이거 봐. 아, 그리고 국물이 좋아. 여름에 땀 쫙 흘리면서 먹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 좀 위에 펼쳐져 있는 분위기도 너무 좋죠. 아, 뒤에 좋네. 밥 먹을 때는 뒤가 안 보여서 그렇지 좋아. 우리 밥 먹을 때 뒤까지 볼 정신이 없잖아. 우리 저 박PD도 오리 좋아하나? 한 PD 빼곤 다 좋아하는구나. 저도 오리 좋아하고. 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 오리도 먹습니다. 아, 오리 먹어? 형님이 오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야, 저 말은 나보고 그만 먹으라는 얘기냐? 어? 아니, 아니죠. 같이 드시자. 뭐라고? 아, 같이 먹자고. 국물이 진짜 죽여. 진짜 끝내줘. 아. 맛있다, 우리. 일반 백숙. 그런 맛이 아니야. 같이 능이가 들어가고. 능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진짜 큰 것 같아. 아우. 땀을 진짜 오늘 한 바가지 흘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왔는데, 역시. 어우. 능이를 1능이라고 그러니 원래? 2표고 3송이냐? 아니면 어떻게 되냐? 저는 처음 들어봐요. 사람들이 막 자연산 송이 뭐 이런 걸 좋아하잖아. 근데 1번이 능이다 원래. 그만큼 귀하고 맛있다 뭐 이런 국물이 죽여 진짜. 사전도 막걸리에 먹기 딱이네. 선수 때 제일 부러운 게 설악산이나 뭐 북한산 뭐 이런 데 가면 선수들은 뛰어올라가. 그 위에 꼭대기 찍고 그럼 트레이너가 이제 꼭대기에 왔나 안 왔나 확인하고 시간 체크하고 내려와. 그럼 감독 코치들이 이제 파전에다 이제 막걸리나 맥주 한 잔 탁 먹고 있는 거지. 그럼 그게 얼마나 부럽냐, 환장하겠냐. 나도 앉아서 저기서 그냥 막걸리 한 잔, 생맥주 한 잔 먹으면서 파전에다가 도토리묵 먹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 선수들이.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잖아. 그럼 거기 가서 그거 안 한다. 산 있는데 잘 안 가니까. 도토리묵은 뭔가 기름이랑 깨를 좋은 걸 쓴 것 같아. 그래서 고소한 맛이 확 나네. 자, 그러면 나는 또 달려볼까? 혹시 다간 좋아하는 사람 있어? 아니야, 뭐 한국에서 다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 진짜 딱 볶음탕이 됐다. 얼음물 끼고 살고 싶다. 오늘 같은 날은. 이런 날은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하고 와서 먹어야 되는데. 진짜 더운 날 땀 한번 쭉 빼고 하면 좋아. 아, 확실히 더 끓여서 먹어야 돼 이렇게. 아, 감자가 푹 익어서 너무 맛있어. 하, 그래, 다리 하나 싹. 감자가 아주 맛있다. 하, 이게 또 죽이네. 이 고기는 덜 익은 걸 좋아하잖아. 근데 이런 닭하고 오리는 푹 익혀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해. 딱 백숙 먹고 양념 있는 거 가니까 맛의 차이가 분명해져서 이것도 괜찮다. 확실히 하고 우리가 사이즈가 좀 크니까 좋네. 아, 날개. 와, 나 지금 날개. 너 날개 좋아하냐? 내가 지금 날개 갖고 갈 때 말하다 말고 입맛을 다시는 날개만 하나 더 먹어버릴까 내가? 이게 날개
뭔가 남자한테 좋은 성분이 있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참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이제 내일 모레 50이잖아. 아침에도 참. 아휴. 밥이나 먹자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자 살짝 으깨서 이렇게 국물에 감자가 좀 생기는 거 있잖아. 그냥 국물만 떠먹는 거. 요런 게 괜찮아. 너도 그러냐? 아, 땀이 땀이. 아, 마지막은 색깔이 달라졌어. 나의 어? 불었어. 땀 보이냐? 손이 불었어. 야, 심지어 여긴 땀도 흘러. 이게 진짜. 능이 향이 싹 퍼지면서 국물이 고소하고 약간 그 쌉싸름한 맛도 있거든? 그게 능이 때문에 그런가 봐. 능이가 어떤 거는 막 향이 진짜 너무 강한 것도 있거든? 저 정도 양이 이거 오리 한 마리에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자, 그냥 내 생각에는 이 집은 닭도 닭인데 오리야. 내가 진짜 버섯 그 식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짓말 조금 보태서 약간 고기 씹는 느낌이지만 능이만 딱 넣고 씹으면 땀을 한 바가지 흘렸더니 뜨끈한 국물 먹고 여름에 땀 쫙 흘리고 저 에어컨 앞에 서 있으면 진짜. 사실 나는 여기보다는 저 밖에서 야외에서 먹는 그 분위기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녹색 있잖아. 산이랑 녹색들 보이는 이런 게 나이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도시에서만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야외에 나온 느낌도 나는 것 같고. 남한산성 여기는 추억이 진짜 많은 데인데 집에서 어렸을 때 놀러 다닌 데 중에는 여기를 제일 많이 왔을 거야. 남한산성 오면 딱 올 때가 생겼나. 아무튼 저 옛날 아주 많이 왔던 남한산성 맛집에서 약속하게. 잘 먹었어. 너 오늘 많이 못 먹었지? 살짝 맛만 보고 왔어. 살짝이 아닌 것 같은데? 오리를 하나 해. 밥 하나 새로. 아니요가 없어. 어떻게? 아 진짜 대단하다 너도. 잘 먹어야겠네. 어?